지금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사우스이스트 아시아 2024에 와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SK 엠펄스와 ISC가 공동 부스로 함께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부스들을 둘러보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저희는 지금 세미콘 SEA에 참가한 우리 SK 엠펄스와 ISC의 합동 부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 부스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SK 엠펄스 부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SK 엠펄스는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서 CMP 공정에 사용하는 CMP 패드의 경우 웨이퍼에 적층된 금속을 연마하여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소재이며, 블랭크 마스크의 경우 웨이퍼 패턴을 미세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ISC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최신 디바이스에서 요구하는 고속 신호 전달 특성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한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디바이스가 커질수록 많이 발생되는 열을 팬이나 특수 액체를 통해 방출시키도록 도와주는 매뉴얼 하우징 제품입니다. 이렇게 저희의 주력 제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문장님. 짧고 굵게 질문 네네.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희 세미콘 C 전시회에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ISC하고 엠펄스가 처음으로 통합으로 부스를 꾸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스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쪽에서 우리의 어떤 인지도를 좀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굿입니다, 굿. 굿입니다. 네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블록체인. Yes. 그래. 아. 웹캠. 웹캠. 아. 아픈데요? 옵션 D, innovation in product design. 옵션 A. 옵션 D. 옵션 A, 완성. 선우 매니저님,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SK 말레이시아는 SK 그룹의 동남아 투자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신규 투자 기회를 센싱하고 테크 라이센스, 투자, 그리고 대관 업무 등을 통해서 그룹의 동남아 투자를 지원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일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회의실도 있고요. 제가 이곳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바로 이곳에서 보여지는 뷰인데요. 짜란! 여러분, 이곳이 바로 오피스 내부에서 보여지는 전경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는 말레이시아 국립 모스크고, 저는 지금 텔레토비들과 함께 와 있습니다. 이번에 FIC 2기로 선정되어서 세미콘에 참석하여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서도 환영과 관심들을 통해서 SK의 브랜드 파워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콘 코리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다양한 소부장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어려운 반도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해서 선보이는 기업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니 반도체의 미래는 밝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SK 패밀리의 일원이 되고 나서 SK 엠플스와 함께한 첫 전시회라 더 뜻깊고 기억에 남는 전시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SKC 유튜브 방광부.